보통 발목 불안정성을 평가할 때는 싱글레그 테스트에서 한발 다리 너기 검사를 많이 합니다. 다리 모아보고 발톱 모아보고 네. 오른발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보고 아니 어떻게 돼? 피니션 되면은 피니션 좀 잡아주면 되겠죠. 아예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도 도와주면 되겠죠. 지금 이게 좀 커요. 발목 뒤가 발목과 발등 시작되는 그걸 다 잡아줘요. 그래서 스트레칭해서 여기까지 붙여주시고요. 발목 감싸주시면 더 좋아요. 스피네이션을 만들 발 그 그림 보시죠. 그림 보시게 되면은 발 안쪽에서 시작하는 게 스피네이션입니다. 스피네이션 만들려면 여기서부터 따라붙는 거겠죠. 그걸 여기다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나는 부분은 발목까지 여기까지 올려줘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 보통 이게 정 티리얼스는 포스테리어 쪽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감아서 발목 위쪽까지 감아요. 퇴즈 나와서 써있죠? 써있나요? 퇴즈? 70.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붙이는 부분은 경골뼈 있죠? 경골뼈 안쪽. 경골뼈 바로 안쪽. 안쪽에서 붙이시면 되고, 최대한 무릎까지 붙여주면 되는데, 무릎 꼭 길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뭐, 알아서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은데. 그렇지. 원래 뜯다 붙이다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다 안 해. 그래서 발 감싸서 올라가서 새끼 발등 새끼줄 발등에서 이렇게 텐션 없이 한번 볼까요? 이 발이, 그날쌤 발이 오히려 수피네이션 됐으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눠져야겠죠. 그렇죠? 이해하시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